안녕하십니까. 이런 추운 겨울날도 정말 계약 때문에 바빠서 땀 흘리고 있는 샷파는 홍 MC입니다. 방금 제가 좀 과자 먹었거든요. 네, 당이 조금 딸려가지고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 MC 살 너무 많이 쪘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오늘 여기 솔라가드 프리미엄 샵에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라고 했는데 아무런 차가 없네. 아, 지금 안에 보시면 E350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E350이 또 이제 출고 정지가 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X6 40i. 근데 문제가 또 있어. 지금 X6가 저희 키드니 그릴에 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재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출고된 차량들도 리콜로 저희 불을 꺼버린대. 키드니 그릴에 나오는 불을. 근데 그것 때문에 X6를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BMW 코리아가 굉장히 잘못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말 이 영상 좀 핫했거든. 이 영상 너무 재밌었다. 자찬인가요?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S클래스의 왕 마이바입니다. 자태 보이세요? 자태 보여? 와, 이쁘다. 우리 그때 또 찍었는데 또 이쁘다. 역시나 이쁜데 그 전에 반지 빼고 하겠습니다. 뭐 반지 끼고 이러면 기스 다 나지 않냐 라는 말들이 많아서 정말 오랜만에 빼는 것 같네요. 리뷰할 때는 앞으로 반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OPD 요거 일자로 쫙 요거 굉장히 좋죠. 이게 또 마이바흐에만 있습니다. S580과 S580 마이바흐 이렇게 차이를 좀 둬야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마이바흐 마크가 들어가야지 마이바흐지 않나. 그렇죠. 여기 밑에 마이바치 아니야? 마이바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전방 센서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이게 스티로폼이네.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치? 여기 안에 검은색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진짜 고급지다. 이거는 마이바흐는 뭘 해도 고급질 것 같아. 그냥 여기 텅텅 비워도 고급지다. 왜냐? 마이바흐니까. 자,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여기 키에도 마이바흐. 근데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 조금 아쉽긴 해. 요 문양만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롱바디기 때문에 1열보다도 2열이 굉장히 크잖아. 한눈에 봐도 크잖아. 이게 굉장히 큽니다, 2열이. 자, 그리고 당연히 플래시도어 요렇게 쭉 들어가고 요렇게 또 나오고. 이거 겨울철에 고객님이 S클래스 S500을 구매하신 고객님인데 이게 안 나와서 얼어서 진짜. 그때 출동 그 불렀던 것 같아. 그래서 뜨거운 물 부었대.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불편함 정도 있어요. 이쁘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일반 S클래스와 별 다를 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고기 불판 진짜 여기다가 이게 너무 두꺼워서 삼겹살을 구워 먹잖아. 내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요 부분에는 이제 그 돼지기름 딱 해가지고 김치 올리면 정말 맛있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타이어 들어가 있고 지금 휠 사이즈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크롬으로 이렇게 쫘라락 쫘라락 이어져 있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마이바에 요거 없으면 마이바 아니다. 이거 없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S580에 휠 바꾼 거. 휠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S580 이거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또 따로 팔거든. 자, 뒤에 보시면 S580 아니죠?
마이바흐입니다. 마이바흐. 자, 여기도 벤츠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저 마크 떼서 여기다 붙이고 싶어. 진짜. 그리고 지금 보시면 틴팅 작업이 완료가 됐지만 푸른빛을 띠잖아. 이게 라미네이트 글라스라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일자 이렇게 가로로 한 줄 있는 게 마이바흐의 또 백이 특징이에요. 촥. 다. 와, 지금 보시면 트렁크도 롱바디인데 굉장히 크죠. 지금 우산도 가득가득 채워드렸고 우리 대표님이 골프를 또 안 치신데 난 마이바흐 타시면서 골프 안 치신 거 처음 봤어. 다른 거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래 드렸나? 이제 이 실내 PPF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촥! 그때도 펌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너무 쎄! 아니 원래 이렇게 탁 하잖아. 그러면 보통 차들은 탁! 봐봐, 이거 다 치잖아 이거! 이거 진짜 안전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깜빡이 봤어 방금? 보면 와, 이쁘다 이것도. 램프도 굉장히 이쁘다. 자, 실내 한번 볼게요. 야, 실내 와봤는데 브라운 시트예요. 똑같잖아 그때랑, 그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베개에도, 목베개에도 마이바 마크가 있다. 아, 봐도 이쁘다. 그리고 도어트림 보시게 되면 이런 우드도 굉장히 있어 보인다. 비싸 보인다. 그냥 소재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도어트림에도, 도어 가죽에도 나파 가죽이다 이게. 일반 가죽이 아니다. 여기도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열선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부메스토 오디오까지 들어가 있네요. 지금 S450, S500은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 정지예요. 그러나 S580과 S580 마이바흐, 뭐 S350D, S400D는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계기판에도 그냥 마이바흐 마크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이게. 이런 차 언제 타보나요. 자, 그리고 발판에도 마이바흐 페달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처음 봤어 방금. 여기 그냥 뭐 쇠로 다 박아놔 버렸네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자, 요런 부분 태양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센터 부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무선 충전부터 해서 휴대폰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때 이거 신기했잖아. 요거 버튼 누르고, 이야, 여기서 말이야. 자, 컴포트 차문을 눌러주시면, 자, 요걸로 문을 요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전체 닫게 눌러버리면, 요렇게 닫히는. 와씨. 현타워네 현타워.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도 슬라이드로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슬라이드로 탁 멈출 때도 그냥 와 굉장히 좋네요. 지금 S580 마이바흐이기 때문에 그 진동도 거의 안 느껴지잖아. 맞아. 소음도 별로 없어요. 와, 이 기능 진짜 너무 좋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뒤쪽에 보면 조금 뭐 휴대폰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동전 떨어지는 용인 것 같아. 자, 2열 한번 보겠습니다. 2열. OPD 기다려. 내가 열어줄게. OPD 열어줄게. 안녕. 요렇게 진짜 굉장히 편합니다. 와, 이게 기본 포지션인가? 이렇게 2열도 다 조절이 됩니다. 시트 조절이 다 됩니다. 전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뭐 마이바흐 수동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당기고. 여러분 좀 이상하기 때문에. 와, 여기 안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역시 여기 담배 재떨인 줄 알았는데 USB 포트가 4개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에도 이걸로 이제 안마 시트가 다 된다. 너무 좋다 진짜. 자, 요런 부분도 4D 부메스토 오디오 들어갔기 때문에 천장에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요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요렇게 올리면 야, 문이 열려요. 요렇게 닫을 때도 엄마야 진짜 차 좋아졌다. 자, 그리고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도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다르네. 여기도 우드가 다르네.
S클래스랑 그래 이래야지 어? 마이바흐지 요렇게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와 여기도 무선 충전 이 뭐 그냥 차 안에서 먹고 자고 까지는 돼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아 근데 이게 시간이 한번 누르는데 어 왜 그래 어? 오! 뭐야 이거 자 제스처 뭐 문 닫을 때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발은 들고 있어야 돼 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 굉장히 어, 다리가 저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들을 위해서 이런 발판도 나오고 굉장히 편한 포지션으로 업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와 한번 해볼까 다시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경북에서 뭐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실 것 같아? 아 경북이면은 농사 지내신 분 아니에요? 맞아 어?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고객님이셨습니다 와 과수원 하시면서 마이바가 왜 필요하냐 여쭤봤더니 과수원도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서 쓸 때 사과를 주셨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S58하고 마이바가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대기순번이 뒷순번이다 그러면 누구 찾으시면 된다? 홍소뱅 찾으시면 됩니다 리스트렌트는 어디서 하면 된다? 차판 사람들에서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안 해봤네 요거 요것도 있죠 끝! 오늘 삼겹살 몇 인분? 삼겹살 3인분? 오케이